안녕하십니까?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굴곡형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굴곡형 임플란트의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굴곡형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물성 자체가 길이나 두께가 일정한 형태예요. 변함이 없어요. 굽혔다 폈다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음경은 사용할 때는 늘어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굴곡형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딱 고정되어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평상시에도 형태가 조금 부자연스럽고 사용할 때도 충분한 강직도를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생기게 됐었어요. 그래서 팽창형이 개발되게 됩니다. 이 굴곡형이 길이와 굵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문제가 뭐냐면, 해부학적인 구조의 문제가 뭐냐면, 이 해면체가 일부는 몸 안에 파묻혀 있고 일부는 몸 밖에 나와 있어요. 뿌리가 땅에 파묻혀 있는 것처럼 딱몸 안에 지주를 받고 파묻혀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골반뼈가 딱 받쳐주고 있게 돼요. 이렇게 딱 받쳐주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 힘을 받아도 이게 안으로 밀려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 쪽은 말 그대로 이 뼈가 딱 받아주고 있지만은 그 끝에는 그냥 스폰지 캡인 귀두가 달려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굴곡형이 만약에 가령 완전히 발기된 상태만큼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면은 음경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줄어들고 싶은데 굴곡형 때문에 방해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끝에 쪽 부분에 뼈가 있는 쪽은 얘가 뚫고 나가지 못하니까 약한 귀두 쪽 부분을 자꾸 조직이 얇아지다가 결국 뚫고 나가게 돼요. 그래서 초기에 뚫고 나가는 환자가 많은 거예요. 모두가 아니지만 조금만 쓰고 나면은 이건 뭐 빠른 늦든 다 뚫고 나가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환자 해면체 길이보다 짧게 넣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 안전하긴 해요. 뚫고 나가진 않아요. 대신에 환자의 음경 길이가, 총 음경 길이가 짧아지게 되죠. 두 번째는 이게 더 굵어지질 않아요. 딱 고정되어 있는 막대기다 보니까. 그래서 환자들이 결국에 불만족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굵기가 옛날 많아지지 않으니까. 그래도 뭐 성관계는 가능하니까 이제 굴곡형이 거기서 의의가 있다, 특성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점은 굴곡형은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굽히게 되면은 좀 어색해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축 처지는 게 아니라 철사가 구부러지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누가 봐도 아 수술했구나라고 좀알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굴곡형은 원래 음경 길이가 짧은 분들은 안 하시는 게 그래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원래 음경 길이가 짧았던 사람들은 더 짧아지기 때문에 성관계는 가능할지 몰라도 기능에도 사실은 뭐 문제가 좀 와요. 그래서 관계하기가 좀 어렵다고 많이들 하셔가지고 뭐 굴곡형에서 팽창형으로 교체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내가 길이가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굴곡형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이 수술하는 선생님들이 환자분이 이제 길이에 대한 걱정이 많으니까 잘해주고 싶어서 이제 대신에 경험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잘해주고 싶어서 이제 길이가 완전히 긴 거를, 혹은 어떤 경우에는 환자 해면체 길이보다 긴 굴곡형을 쓰시는 경우들도 제가 봤었어요. 근데 그러면 형태가 좀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귀두 밑에서 이게 투명하게 비쳐 보여요. 굴곡형 팁이. 끝이. 혹은 요도 쪽으로 이게 밀고 나오면서 이게 요도가 불룩하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결국엔 좀 있으면 뚫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수술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굴곡형을 받으신다 그러면은 길이에 대한 거는 환자분이 일정 부분 포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이제 미리 숙지하시고 계시면은 이거를 이제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굴곡형 수술도 분명 의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이제 환자의 만족을 위한 수술인데, 그게 환자가 결국에는 그런 상황에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할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수술이 뭐 어떤 방법이냐,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를 수술하실 의사랑 잘 얘기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면은 좀더 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굴곡형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팽창 임플란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굴곡형 임플란트도 팽창 임플란트 둘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팽창 임플란트 하는 숫자가 압도적으로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재밌는 말씀들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